자, 배치고사리그 8강전 결승전 같은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난극 대 지로님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승률 인증하고 있는데 난극님. 아, 난 여보세요. 자, 난극님은 483전에 474승 98%의 승률, 현재 4위를, 아시아 랭킹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로님은 313전에 310승. 자, 지로님은 아시아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 진짜 엄청난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8강전 단판전에 여기서 떨어지면 2부, 여기서 떨어지면 아시아 랭킹 2위가 2부, 아시아 랭킹 4위가 2부가 될 수 있는, 정말 져서는 안 되는, 정말 무조건 단판전 경기.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갑니다. 와, 이거는 진짜 랭크가 높은 만큼 굉장한 그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거 진짜로 이때까지 랭크 나 높여서 2부 간 거 아니야. 이건 진짜 감당하고 싶지 않죠. 그런 모습을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렇게 지고 싶은 선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지로님은 캐릭터 확고하네요. 자, 난극님 캐릭터 픽이 좀 오래 걸리셨고요. 자, 맵은 랜덤으로. 아, 지로님은 가이의 밤가이의 이데오카게, 밤가이의 이데오카게가 지로님. 자, 난극님은 나루토의 가이, 미친? 나루토의 가이 난극님입니다. 야, 이때까지 가이가 안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네. 이거는 가이네 가이 매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리더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루토와 가이는 난극. 자, 1피로 나오는 게 난극입니다. 2피가 지로. 자, 경기 시작했고요. 자, 아직까지는 뭐 공중에서도 가드가 습관화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션에 비해서 데미지는 굉장히 조금 날아있죠. 약간 열심히 칼싸움을 했는데 그냥 칼끼리 부딪힌 느낌이에요. 데미지가 없다는 얘기고. 아우, 야, 중간에 가위 한번 써주는, 좋아요 지로. 자, 수둔 써주면서 차크라 치우고요. 계속해서 시간 버리고 있어요. 자, 풍마소리금 써주고 난극. 자, 가위로. 아, 둘 다 지금 체인지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초록색이 조금 더 촌스러운 게 난극, 초록색이 좀 짙은 초록색이 지로님이고요, 가이는. 자, 가드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뚫고 있는 난극. 자, 수둔 있습니다. 옆으로 잘 피했죠 난극. 자, 차크라 채우고 바꿔치기 많아요. 야, 지금 지로님 가는 척 하면서 안 갔어. 왜냐면 상대가 바꿔치기 많잖아요. 빼야돼, 약간 이런 느낌. 좋아요 분석. 자, 저기서 가가지고 데미지 입으면 상대 바꿔치기 많았네. 이런 선수 되게 많거든요. 자, 타이밍 나왔어요 난극. 난극 타이밍 나왔어요. 자, 평타 다 때려주고요. 자, 차크라 채웁니다. 자, 지금 지로님은 조금 방어적으로 가야되는데 공격으로 갑니다. 아, 이거는 아닌데요 지금. 야, 2위 무너지겠어요. 자, 각성 갔습니다 지로. 설마 일부러 맞은 건 아니겠죠? 밤가이를 가기 위해서. 밤가이. 아, 자, 어마무시하게 지금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지금 뭐 물 위에 떠있는 호숫가에 떠있는 장수, 아, 저게 뭡니까, 소금쟁이처럼. 아, 지금 보면은 상대에게 뭔가 슬로모션. 자, 여기서 밤가이 가드 깨주고요. 저 가드하면 거의 깨집니다. 저 조심해야 되겠군. 어마무시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난극. 와, 현실가이 거의 뭐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가드만 하는데 가드 깨주고 데미지 있고 죽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그리고 난극님이 지금 각성 가려고 하니까 지로님 각성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지금. 절대 각성만 못 가게 막으면 됩니다. 밤가이는 딴 거 없어요. 자, 여기서 아, 근데 밤가 이 평타가 너무나도 세가지고, 야, 난극 이걸 역전했어요. 역시 최솔린자. 아, 나루토 캐릭터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의외인데 이렇게 경기 흘러가게 되면. 자,
아 여기서 아 무너지네요 지로. 아 야 이걸 난극 역전해주면서 원다운을 먼저 만들어냈어요. 경기 재밌게 흘러가죠. 그리고 자 아 카운터 좋고요 난극. 이거 시간 지나면 각성 열리지 않나 이거? 난극님 진짜 아 그러긴 어렵네요. 어 그러긴 어려워. 그렇게까지는 좀 오바였습니다. 어 자 결국 1대1 동점인데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1대1 동점인데 게임에 완벽한 지금 체력까지 동점이라는 거죠 지금. 자 먼저 때는 지로 이거 어떻게 보면 역전한 거죠. 미세하지만 다시 역전해주는 지로. 자 뚫렸어요. 자 바꿔치기 해주고 자 난극 자 거침없이 지금 뭐 다 오고 있는데 자 뒤에 서포터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면 안 되죠 난극. 진짜 이제부터는 집중전이에요. 어 진짜 후반전 가면은 뒤에 서포터를 밑장 빼기하고 빼놓기를 하거든요 유저들이. 그런 거 못 보면 바로 진짜 그거 차이가 경기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가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가고 있는 지루. 어 자 난극이 지금 많이 맞았어요. 우리 지루는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 부분만 한데요 지금 난극. 자 한번 들어가죠. 가는 척만 했어요 지금 난극. 나선한 배달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자 지로님 여유롭습니다. 자 가득 해주고요. 오히려 지금 뭐 좋아요 분위기가 아주. 자 난그님 이거는 각성 못 갔고요. 자 각성만 막으면 돼요. 각성을 갈려는 자 막으려는 자의 매치입니다. 아 여기서 다이나믹 엔트리 추가 다이나믹 엔트리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거는 난그 각성할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건 병타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서 막아주고 자 이거는 각성할 생각이 없어요. 게임 끝낼 생각이 난극 터트릴 수 있을까요 게임을. 아 지루 그러나 체력이 너무 많고요 무엇보다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압도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 각성 못 갔습니다. 어 각성 걸렸는데 지금 쫄았죠. 절대 각이 내비둘 만한 선수가 네 각성 갔고요. 자 다시 한번 반가이. 아 이번엔 지루의 반가이가 아니라 난극의 반가이입니다. 그러나 카운터 어택 맞고 무너지는 반가이. 그만큼 피를 깎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다면 두 번 연속 쓰는 것도 좀 괜찮거든요 저거. 아 그러나 차크라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각성 게이지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난극이에요 지금은. 자 바꿔치기 맞고 나루토로 바꿔주면서 폭진던 속도전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밤가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들어갑니다. 지금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는. 자 난극 중물이 들어갈 만해요 지금. 각성 끝나요. 아 끝나기 전에 지금은 밤가 인수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끝났고요. 자 역각성. 그러나 난극이 아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가이가 각성을 가면 카운터를 못 쳐요. 왜냐면 근접 캐릭터가 아니니까요. 와 그냥 막 파만 써도 이기니까 그냥 원거리가 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난극을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득 깨집니다 난극. 바꿔치기 일부러 썼죠. 가득 깨지니까 자 난극 바꿔치기 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버티나 조금만 더 버티려면 됩니다. 이야 살아남았습니다 난극. 때려 죽어요. 지로 바꿔치기가 없어요. 아 바꿔치기 있었네요. 와 지금 너무 순간적으로 지금 아 순간적으로 저도 너무 당황해서 오해설을 해버렸습니다. 아 마지막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 마지막 장면을 설명하자면 이거는 바로 리더 체인지를 갔었어야 됐는데 가이가 막고 있다 보니까 가이가 팔문둥각이 끝나면은 게임에서는 죽지만 아니 애니에서는 죽지만 어 물론 죽진 않지만 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너무 덕후토론 되니까 그냥 죽었다 칩시다. 어 그러니까 죽지만 원래 설정으로 죽지만 게임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그러죠 쿨타임이 생깁니다. 쿨타임 약간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지쳐서 바닥에 누워있거든요. 살짝 앉아서 그 모션에서 바로 리더 체인지를 쳤었어야 됐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난극이. 바로 거기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거는. 아 거기서 바로 리더 체인지를 지로님이 누르려고 했는데 난극님이 들어가면서 아 결국 아시아 랭킹 4위가 아시아 랭킹 2위를 쓰러뜨리며 아시아 랭킹 2위를 2부 리그로 떨어뜨리며 아 난극님이 4강전에 올라가게 되네요. 1부 리그로 올라갑니다 난극. 와 이 정도면은 거의 사실 랭크가 오히려
밀리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자랑스러운데요. 왜냐면 지로님도 압박킹을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2위를 지금 4위가 무너뜨렸단 말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한국이 갑자기 4강 간 느낌이에요. 어디 월드컵에서. 아 진짜 랭크가 굉장히 높지만 너무나 비교할 만한 선수들이 너무 더 높기 때문에 아 난극 여기서 비교적으로 랭킹이 낮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로를 잡아주면서 4강전에 진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 8강전 매치는 유레카니가 노가리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극이가 지로님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해설을 깨어나게 해주는 경기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 이런 경기 좀 필요해요.